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컨커런시에 대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여전히 동일합니다. 또 여기 이름이 뭔가요? 예, POT coding. 예. Hey process, there is a message for you라고 하는 글이에요. 알바이스 알바이즈 사스넬. 이 사람 이름이 알바이스 사스넬. 네. 잘생긴 친구입니다. 어쨌거나 여기 이어서 지난번 에피소드에 이어서 좀 더 살펴볼 거예요. 지난번에 요 했던 게 기억나시죠? 여기까지 진행을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shared memory와 메시지 패싱을 공부할 텐데, 지난 에피소드에서 요 그림을 잠시 설명을 빠뜨렸네요. 보시다시피 concurrency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전에 시리얼 방식이 이렇게 하나 끝나고 나면 하나 하고 또 그 다음 끝나고 나면 또 다른 프로세스가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하나하나 연결되는 것이 일반적인 코딩 방식이고, 그리고 컨커런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동시에 각각의 프로세스, 각각의 펑션이 각각의 CPU를 가지고 각각의 메모리 공간을 가지고 또한 작업을 실행하는 겁니다. 근데 CPU가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네 개의 펑션이 CPU를 하나밖에 없는 CPU를 동시에 쓸 수 있느냐? 쓸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시분할이라고 얘기를 해요. 시간을 뭐 만분의 1, 백만분의 1, 천만분의 1, 1억분의 1초로 나눠서 1억분의 1초를씩 네 개가 나눠서 1초를 공유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각각의 프로세스가 1초에 2,500만 번의 명령어를 처리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시간, CPU 자원을 여러 프로세스가 공유를 하고, 그러면 그 프로세스들은 각각이 고유한 아이디를 가져요. 그걸 PID라고 표현합니다. PID를 통해서 프로세스와 프로세스들 간에 서로가 서로를 부르고,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너는 단지 하나의 작은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근데 이름을 딱 불러주는 순간 너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좀 닭살이 돋는 그런 멘트였습니다. 자, 그런 개념이에요. 그게 기본적인 프로세스입니다. 프로세스라고 하는 게 별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메모리, 일반적인 뭐 스레드와 프로세스는 좀 다른 개념이긴 합니다만, 그냥 일단 같다고 생각하십시오. 나중에 러스트 프로그래밍 시간에 스레드와 프로세스를 아주 깊이 있게 공부를 합니다. 근데 우리 여기 엘릭스 시간에는 그런 걸 다룰 필요 없어요. 그냥 스레드는 프로세스다 생각하세요. 스레드든 프로세스든 쉐어드 메모리, 공유된 메모리를 서로 간에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하니까 이런 문제 생깁니다. 어느 한 프로세스나 프로세스가 메모리에 접근할 때 다른 프로세스들은 여기에 접근했을 수가 없죠. 락 됩니다. 락. 금지, 접근 금지. 지금은 내가 쓰고 있다. 이런 거예요. 화장실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화장실을 여러 명이 동시에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럼 한 명이 들어가면 다른 사람들은 쓸 수, 밖에서 기다려야 돼요. 이걸 락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곤란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프로세서들이, 그러니까 메모리를 쓰게 되면은 각각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메모리를 쓰는데, 요 메모리를 나눠요. 잘게 나누어서 지금 세 개면은 세 개로 나눠서 각기 자기의 메모리를 가지고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각기 자기의 메모리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렇다면은 프로세스와 프로세스 간에 서로 안에, 예를 들어서 펑션과 펑션 간에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펑션과 펑션 사이에 데이터를 어떻게 주고받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 주고받는 방식이 바로 요 메일박스라고 하는 거예요. 메시지를 메일박스에 보내고, 우편함이죠. 우편함에 보내면은 프로세스 1이 프로세스 2에 메시지를 보낸 것이 프로세스 2의 메일박스에 들어가고, 또 프로세스 2가 프로세스 1에게 보내주는 것도 역시 각각의 메일박스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프로세스는 자기만의 메모리에 자기만의 스테이트가 뭔지는 아시죠? 이제 스테이트를 가지고 있고, 그 스테이트 외에도 메일박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일박스를 통해서 다른 프로세스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오고, 그것을 또 가공하고 처리해서 자기의 스테이트를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프로세스1은 자기 프로세스1의 스테이트를 업데이트하고, 2는 2의 스테이트를 업데이트하니까, 그러니까 메모리가 블락이 발생하지 않죠. 그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메시지를 보내는가, 보내고 받는 과정을 보죠. 먼저 PID 해서 spawn, function 이런 메시지입니다. receive는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메시지를 받는 게 receive죠. 받겠다.
메시지를 받아서 IO inspect 메시지입니다. receive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기 메일박스라는 게 있잖아요. 이 메일박스를 열어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프로세스가 프로세스 1이 receive라고 하는 명령을 수행하면 프로세스 1의 메일박스 안에 뭐가 있는지 열어보는 겁니다. 그죠? 자, 스폰 했으니까 이 스폰 했으니까 얘도 자기만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고유한 아이디를 갖는 프로세스가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됐는데 시작돼서 하는 게 뭐냐니까 메일박스를 열어본 거예요. 열어봤으면 뭐가 있는지 보고 메시지가 있으면은 패턴 매칭입니다. 있으면은 보여주고 없으면은 패턴 매칭이 안 되죠. 따라서 need이 되겠죠. 일단 PID는 뭐가 나올지 이거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VS 코드를 두고 이전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진행하던 건 그대로 그냥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PID 엔드하면 process ID 나왔죠. 0.291.0 됐습니다. 한 번 더 실행을 볼까요? 한 번 더 해서 붙이면 이번에는 0.297.0 됐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세스를 실행할 때마다 스폰 할 때마다 새로운 프로세스가 만들어지고 각기 새로운 아이디를 갖는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sender PID 해서 hello world를 보냈습니다. 보내볼까요? sender PID 지금 PID에는 뭐가 들어있나요? 이 PID에는 process ID 여기 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 PID 해서 hello world 하면은 hello world가 여기 뭐예요? 이 PID 이쪽에 이 친구의 메시지 박스에 들어갔죠.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 들어가서 위에 있는 걸 다시 복사를 해서 지금 스폰을 하면은 안 되죠. 지금은 PID를 쓰면 안 됩니다. 이건 좀 이따 다시 볼게요. 자, 그렇게 진행이 되죠. PID, 이 PID는 현재 0.297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게 아니라 위에 있는 여기 아니라 제일 마지막에는 여기에 지금 PID에 들어가 있어요. 그 PID 얘에게 헬로 월드를 보냈습니다. 그럼 헬로 월드 얘가 나중에 자기 메시지 박스 열어보면은 뭐가 들어있느냐니까 헬로 월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 과정들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헬로 월드 보냈잖아요. 보냈을 때 각각의 프로세스에 요 그림, 이 그림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메시지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다양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경우에는 PID 해서 spawn 마찬가지 function 이런 function 프로세스를 수행하도록 진행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하는 역할은 이렇게 뭔가를 진행을 하고 끝내는 겁니다. 그죠? 그러고 난 뒤에 PID에는 얘의 프로세스 ID가 딱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같이 한번 보죠. 복사를 해서 좀 정리를 할게요. 정리할 것도 없이 뭐 깔끔하게 되어 있네요. 그대로 쓰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번에 PID 0.3070 되었습니다. 얘가 하는 일은 뭐를 하느냐니까 리시브 뭔가 데이터를 받은 다음에 그 데이터에다가 요런 걸 처리를 하는 거예요. 메일이 도착이 되면은 얘 PID 이 PID에게 메일이 아니라 메일박스 그래서 메일이라 그렇게 메일이든 메시지든 제가 지금부터 쓰는 메일이란 말과 메시지는 같은 의미입니다. 메일을 받았을 때 이렇게 패턴 매칭을 합니다. 패턴을 매칭을 해서 이 numbers가 리스트인지 확인을 하고 맞다고 한다면은 요 펑션을 수행하는 거예요. 이남 sum입니다. sum 숫자를 다 합치는 거죠. 합친 다음에 그것을 sum result라고 하는 형식으로 해서 보여주라 이 말이죠. 그럼 PID 얘에게 우리가 메시지 리스트를 한번 보내보죠. 보내서 얘가 이렇게 수행을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밑에 있는 이 내용입니다. Send PID 해서 이번에는 자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때도 좀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뭘 봐야 되느냐니까 이 PID가 있고